예, 예. 황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대전 유성을 황정화 의원입니다. 아까 말을 마무리를 못했는데 아까 사장 공모, KBS 사장 공모의 박민 사장님 그 4명이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말 참담하게도 박민 사장을 포함해서 지원자 중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KBS 신뢰도 추락의 주범들이고요. 그래서 KBS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중 누구라도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KBS를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정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사장 알받게 하려는 KBS 이사회에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불법 2인 체제에서 산파한 불법 이사진들이 사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박민 사장님, 혹시 회칼 테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올해 3월 14일에 그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 제2대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하셨던 황상무 전 수석께서 기자들과 오찬을 하던 중에 MBC 기자들 잘 들어 라고 말한 뒤에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 찔렸어 라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벌어졌던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황 전 수석이 언급한 사건은 군을 비판한 칼럼을 썼던 오흥근 기자를 군 정보사 현역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고 회칼로 테러를 해서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그날 황 전 수석은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쓰고 있던 게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어요.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실 수석이 잘 들어 너네도 한 방 맞을 수도 있어 조심해 라고 하는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뒤에 정부의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썼던 게 문제가 됐다고까지 확실하게 덧붙였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죠. 그럼 뭐 그때 전후 맥락이나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협박으로 제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찬 참고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네. 나오시면서 들으시면 황산무 정무수석이 MBC 기자들에 대해서 회칼 테러 협박하신 거 아시죠? 네. 예, 해당 발언 듣고 나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MBC 구성원들이 뭐 그 비단 한 건이 아니라 이 정권 들어서 각 분야의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의 그런 발언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공포감을 받았던 발언입니다. 예. 박민 사장의 방금 대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적절했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황상무 수석이 KBS 계열사의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참 우습게도 황상무 전 수석 해당 발언을 가장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언론계가 오히려 이 회칼 테러 사건을 품어줍니다. 당사자는 KBS 계열사였습니다. 황상무 전 수석이 현재 KBS 계열사인 KBSN에서 경제 스포트라이트 진행자로 8월 26일부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으로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사람을 KBSN에 없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복귀시킵니다. KBSN 사장은 오히려 황 앵커가 맡아줘서 고맙다라면서 레드카펫에 꽃까지 뿌려주는데요.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사건에서는 황 전 수석이 억울하다고 자기가 사장님 직접 변호인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박민 사장. 사장님도 황상무 전 수석이 KBSN 프로그램을 맡아줘서 고마운 마음이십니까? 저는 이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KBSN 경영이나 뭐 제작 편성에 개입할 권한도 없고 KBSN에서 저한테 보고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박상현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네. KBSN의 경제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이 황상무 전 수석이 진행을 맡는다고 해서 KBSN이나 KBS에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강덕 KBSN 사장의 고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저 더 이상 황상무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앵커가 아니라 전 수석이라는 직함이 더 어울리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대통령실에서 수석으로 근무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측근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실을 나왔다라고 해서 앵커로 기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뭐 지금 사장이라든지 우리 경영진이 늘 얘기하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상무 전 수석이 극우 유튜버 진행자로 나왔다고 한다면 욕만 좀 먹고 말지 그런 사건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 KBS에 출연한다는 건 그 정도가 심각한 일입니다. KBS는 KBSN이 황상무 전 수석을 진행자로 발탁한 배경, 그리고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결과를 본관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도본부장